어쨌든 긍정적인 게 어쨌든 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그래도 지수로 조금이나마 상승견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더 몰아치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죠. 야, 항상 좋아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 시험 앞두고서 그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도 맞아와도 예, 맞아와도 다음에 또 이게 나태해질까 봐 네. 계속 혼내는 거죠. 네. 원하는 목표가 될 때까지는 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문선희 대표는 왜 환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6.5인데 그냥 뭐 워낙 이제 쇼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포지션이 롱 쪽보다는 숏이 많으니까 네. 애써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상승 재료를 애써 무시하는 거죠.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5% 이상 고금리 예적금을 이겨보자. ETF 투자 배틀로 이제는 투자에 눈뜬 우리 주린이들. 자, 이제 주린쇼 시즌3에선 주식 투자로 예적금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주린이들. 과연 5% 1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주린쇼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멤버들 모처럼 만에 다 모였습니다. 먼저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황주명입니다. 왜 마스크를? 아, 습관적으로 쓰고 있네요. 습관적으로요. 네, 네. 이제 이게 크게 곧 있으면 실내에서도 해제가 될 것 같은데. 아, 와우. 네. 그래도 마스크를 또 끼고 있으면 좀 말라 보이는 효과에 대해서 좀 좋은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이효진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저도 이렇게 항상 쓰고 다니다가 이제 벗는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래도 쓰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적응이 돼가지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쓰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올라오면 6개월간 그분의 얼굴을 이제 못 본 거죠. 못 봤다가 요즘에 이제 왜냐면 그렇죠. 다 막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우리 뮤지션이자 프로듀서 도코님. 네, 도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라가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와, 왜? 또 왜요? 좀 다시 쪄가지고 별로 모르겠는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8kg가 쪄가지고 지금 5일 만에 또 한 6kg를 뺐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요요 텐데.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좀 간헐적 단식도 좀 하고 먹는 양만 줄여도 확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도코가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아예 안 먹는데 네. 그 핀이 풀리는 순간 이제 눈빛이 빨간색으로 못 봤던 바뀌면서 모습이 있나요? 네. 거의 모든 음식을 쇠 빼고 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막 돌아온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약간 가수 같네요. 네. 네. 좀 튀르키예. 네. 어때요? 리라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서 좀 좋다고 예, 좋았어요. 하는데? 좀 쓰기는 좋았는데. 네. 그 대신 그만큼 또 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렸죠. 예. 그 친구들이. 네. 예.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나라보다 물가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와. 예. 쓰기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선물이 기대가 됩니다. 자, 뭘 사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4분의 1에 통화가치가 폭락된 나라에서 지금. 예. 죄송합니다. 2주간 죄송합니다. 2주간 여행을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신 문선인 대표였었고요. 어때요? 좀 터키에. 아,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하게 느꼈어요. 뭐냐면 아,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더요? 예, 저희 갔을 때도 생각보다 이상 고온이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도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날씨가 특히 조금 이제 밑지방 제가 이제 약간 그쵸, 터키니까. 예, 예, 밑에 트리키에. 지방에 예.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안탈리아 이쪽에 갔을 때는 예. 막 18도 이러더라고요. 와. 온도가 겨울인데 19도 막 이렇게. 원래 그런 곳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겨울에 좀 춥대요. 예, 예. 그리고 뭐 이스탄불도 제가 있을 때는 막 5도 6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천연가스 가격 유럽에서 최근에 내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확실하게 콘스탄티노플 맞습니까? 네, 다 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많이 봤고 예. 네, 근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터키가 생각보다 너무 큰 나라라 가지고 제가 너무 호기롭게 그냥 갔는 것 같아요. 아, 좋으셨겠다. 자,
나홀로 질리고 윤서진 대표 회식 때 저희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케밥이라도 이태원 케밥이라도 물을 길러 오셨다는. 자 여러분 지금 세컨블럭에서는 코스피 지수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2,380 저희가 내드렸죠. 2,380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내릴 거야 파란 의자. 아니야. 새 출발이야. 2,400, 2,500 쭉쭉 간다. 2,380보다 위다. 빨간 의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또 특히 전문가분들 의견 또 우리 의견 듣다가 마음을 바꾸셔도 되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인증샷 보내셔야 됩니다. 샵1035 50원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8092번님 어제자 방송 목돈연구소 유튜브 썸네일이 소비자 물가지수 6.5 나오면 웃는다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요? 8092번님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우리 해수앵커랑 이야기를 했죠. 6.5도 좋았고 전월 대비 좋았고 코어 CPI까지 좋았는데 이제 틈을 잡고 틈을 잡으니까 슈퍼 코어 CPI 예? 이게 처음 봐요. 처음 봐. 초근원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분들 그게 안 떨어졌다고. 예. 맞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게 어쨌든 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예. 그래도 지수로 조금이나마 상승견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더 몰아치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죠. 야, 항상 좋아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 시험 앞두고서 그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도 맞아와도 예, 맞아와도 다음에 또 떨어 또 이게 나태해질까 봐 네. 계속 혼내는 거죠. 네. 원하는 목표가 될 때까지는 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문선인 대표는 왜 환호하지 않았던 거예요? 6.5인데. 그냥 뭐 워낙 이제 쇼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포지션이 롱 쪽보다는 숏이 많으니까 네. 애써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상승 재료를 애써 무시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CPI가 진짜 좋게 나온 걸 맞겠구나라고 느꼈던 건 네. CPI가 잘 나올 거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는 지금까지 항상 패턴이 이거였거든요. CPI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에 CPI 발표 전에 지수가 올라요. 근데 CPI가 발표되면 여지없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CPI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지수가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나왔는데 안 떨어졌잖아요. 올랐잖아요. 좋았으니까. 네, 그렇죠.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좋아도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대감 쉽게 말하면 선반영됐다라는 이슈로 밀어붙였다면 지금은 그 선반영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좋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 밀린 거. 차라리 저는 왜 안 올랐냐라는 거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좀 실망하는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네. 안 내린 게 훨씬 더 저는 안 내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좋은 걸 다 안 보고 그 하나지 거슬리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 물가 임금 두 개거든요. 그럼 요거를 핑계로 연준이 또 심술을 부릴까요? 2월 1일인데 저는 안 부린다고 봅니다. 안 부려요? 왜냐하면 지금 ISM 서비스업 지표도 이미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건 항상 레깅이 있는 거니까 서비스업 지표도 지금 ISM 제조업 지표를 감안을 서비스 지표를 감안을 하면 나빠진다. 네, 두 달 후면 또 나빠진단 말이죠. 임금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 같은 것도 둔화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거 가지고는 뭐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흠은 시장은 잡았으나 결국 연준은 그거 가지고 또 막 몰아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목돈연구소의 저희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라운드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님. 네 저희가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됐죠. 200만 맞아요. 원으로 새 시즌을 시작했는데 네. 저는 30만 원 정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른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저희가 지금 50만 원을 따야 되는데 네. 마이너스 15%인데 그래 네. 지난주보다는 많이 올랐어. 이번 한 주가 조금씩 오르지 않았나요? 월화수 뭐 계속 네.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팔 건 일단 없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타이거 나스닥 타이거가 앞에 있죠. 요거를 제가 14,000원 정도 현금이 있어가지고 한 개를 더 샀습니다. 좋아요. 약간 오르고 있을 때 약간 올라타는 느낌으로 한 개를 더 샀는데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있고요. 그게 수익률이? 이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4.16%. 그리고 원유 선물도 한 10만 원 정도 있는데 예. 마이너스 1.98%. 예. 그리고 원유 선물 ETF 이제 좋겠어요. 지금은? 네, 근데 오늘도 또 그쵸. 네.
저 되게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사가지고 아쉽긴 한데 오늘 네. 꽤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있어요. 네. 네. 네이버도 꽤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는 한 80만 원 정도 있는데 3.58% 수익을 내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해주셨네요. 빨간색으로 해주셨으면 좋죠. 예. 그리고 테슬라 첫날 바로 샀던 테슬라가 이게 마이너스 35%. 그래도 많이 반등했네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 예.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80만 원인가 있는데 테슬라가 원흉이네요. 네, 이거를 진짜 그때 엄청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 다 들어간 게 저의 아주 아주 큰 실수였던 것 같고 현금은 한 몇천 원 남아 있습니다. 7천 원 정도 남아 있고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68%인데 근데 조금씩 이번 주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 살짝 들어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어떨까요 반도체가? 지금 이 포트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네이버는 항상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그 저는 CEO 리스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요거는 좀 올라오면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 네, 필라 비아 반도체 나 네.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네. 네, 그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본전이 되게 되면 한 반 정도 줄이셨다가 왜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스권 트레이딩 하듯이 좀씩 평단 낮춰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직 반도체는 못 믿겠다. 아, 저 반도체 중에도 이제 개별 반도체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는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아직은 쭉 나가긴 어려우니까 네. 트레이딩을 하면은 조금 더 반도체를 통해서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박스 트레이딩 매매가 재밌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은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국제유가. 지금 상승 쪽은 맞는 것 같은데. 중국이 열리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원유 선물이 조금 아쉬움이 기술적 측면에서 한 번 더 팍 떨어지고 올라갔으면 저 세게 얘기드릴 텐데. 이거는 그냥 어떤 기술적 측면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 원유는 중국 쪽은 좀 분명히 열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 시점은 맞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약간 그 기술적으로 내려올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반등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히려 저는 필반나 쪽에서 엔비디아나 AMD 이런 쪽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 네. 지금 꽉 찼잖아요. 지금 여진 아, 네, 그쵸. 여진 씨의 포트는.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네. 희망이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익절하면서 그러면 되죠. 예.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어디에 물을 탈지. 문선님도 테슬라 물 타요? 테슬라 지금 제가 이 포트 봤을 때 원유 선물 오히려 줄이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지금은 테슬라나 필반나를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유 선물 다 팔아도 그 테슬라 한 개도 못 사는데.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필반나를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네이버를 차라리 익절 네이버 원유 선물을 이거 매도를 해서 현금 만들고 테슬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름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는 80불 넘으면 또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저는 그 중국이 열린다 하더라도 글로벌 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는 계속 저는 나중에는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100불을 치고 가는 흐름은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80불 내면 또 떨어질 것 같고 네. 당분간 유가는 그냥 박스권일 것 같아서 오히려 원유 선물 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가 매수를 한 쪽인 반등 탄력은 차라리 테슬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경기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제대로 돼가지고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 그때 가장 많이 갈 건 테슬라예요.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국 쪽에 아무래도 수요 둔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오히려 원유보다는 테슬라가 더 많이 가겠죠.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예전처럼 200불을 또 치고 넘길 것이냐는 건 그때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만 200불 정도까지는 저는 여전히 저는 저가 매수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테슬라가 저는 더 나아 보입니다. 9282번님은 삼성 반도체 어떻게 보시냐? 삼성전자를 물어보시는 거겠죠? 인텔이 이번에 새로운 그 CPU 개발해서 인텔 수요에 삼성 메모리 수요까지 따라 올라갈 것 같다는 예상이 있는데요. 우리 뭐 두 분 중 누가 아까 그러나 황주명 대표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또 확인이 필요하다는 쪽이었었고. 근데 삼성전자가 일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인데 결국은 변화 속에서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인텔 새 칩 개발은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항상 350조, 450조 이론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350조라고 하면 5만 5천 원 밑에서는 35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7만 원 돌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를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5만 5천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수급적 이야기였었고요. 네, 네, 우리 민경 대표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게 저는 저점을 올리는 역할을 할 거고 삼성전자는 전 저점은 지났다. 이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게 새 출발의 재료는 아니다. 네, 7만 원까지 갈 수 네. 있지만 그 이상의 원동력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코님 볼까요?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제가 2주 동안 갔다 왔는데도 네. 그대로네요. 튀르키예 2주가 문서희 대표 2주가 네.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제가 그 튀르키예를 같이 다녀온 듯이 네. 이제 저는 아주 깔끔한 상태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주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도 다이어트 상태고요. 네. 일단 저도 6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6주나 지났는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이제 전문가님들과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수록 뭘 사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도코님답지 않게 되게 신중해지셨어요. 6개월인데 제가 사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원래 코인 이제 약간 시작이었죠. 뭐 네, 원년 멤버죠. 코인 멤버. 않습니까? 네. 코인 펄슨으로서 원래 코인은 3월 4월에 이제 불세장이거든요. 그 불세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코인 반감기도 오고 네, 네. 근데 이제 1월부터 이제 반응이 조금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제 1월부터 조금 조금씩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코인에서? 네. 제가 그래서 코인에다가 정찰병들을 좀 보내놨는데 네.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한 8%씩 올라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씩 사놨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조금 조금씩 살 때가 되어가고 있다를 직감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어제 톡방이랑 이렇게 반도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반도체 쪽으로 조금 준비를 조금씩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또 테슬라는 자꾸 내려가고 네.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네, 네. 바닥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네. 한 생각이 20%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조금 되는 거지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나라를 조금 여쭙고 싶어서 네, 네.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느 나라를 그, 선택해 네. 그 코인 얘기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랑 AMD입니다. 그래픽카드를 만든 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채굴이죠 채굴. 네, 네. 채굴이라는 건데 우리가 CPU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뭐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에. 네. 근데 GPU도 머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정량 어렵지 않은 노동을 하는 건 GPU고요. 그 GPU가 이제 채굴이라든지 연산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코인이 갈 것 같으면 엔비디아 혹은 AMD를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라적으로는 전 중국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중에서도 아 중국 통으로 살까요? 중국 ETF? 아니, 아니면 제가 ETF. 2등주를 네. 제가 아직 포지션을 다 못 찾았는데 네. 2등주 좀 저도 체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중국이다. 문서진 대표는요? 저는 뭐 원래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다가 네. 뭐 이 정도면 중국은 해볼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나 올해는 우리나라랑 미국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퍼포먼스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고 네. 뭐 작년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조 이방원이었다면 저는 올해는 에로 배우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네. 에로 배우요? 네, 에로 배우. 에는? 에너지. 네. 로는? 론 로봇. 네. 네. 배는? 배터리. 배터리. 네. 오는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에로 배우. 네, 그래서 에로 배우가 조금 약간 황 대표님 느낌이 좀 네. 개발하신 건가요? 태조 이방원과 약간 겹치는데. 맞죠. 네. 여기 에너지니까. 네. 네. 거기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로봇이 이제 더 들어간 거고. 아. 그다음에 방산에서 우주항공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에로 배우가 좀 좀 더 한국 쪽에서는 섹터에서 이쪽에 좀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네. 거기 이제 신재생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는 네. 신재생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태양광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우주항공은 방위 산업이랑 또 비슷하네요. 그렇죠. 태조 이방원 할 때. 네. 예. 거기에 이제 특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항공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엮이면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름을 따니까 에로 배우가 나와서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라디오 돌리신 분들은 네.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코스피에서 찾아야 돼요. 코스피에서 에로 배우를 찾으시고 예. 에너지 로봇 네.
배터리. 배터리. 예, 우주항공. 2차 전지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난 소개하고 싶은데 도코한테 경쟁자지만은 아, 2차 전지. 어? 네, 2차 배터리. 전지. 아, 2차 전지로 또 맛을 또 부렸으니까. 아. 자, 그다음 제 거를 보도록 할까요? 어, 저는 그대로였었는데 제가 현대차를 잠깐 이별을 했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제가 2 플러스 수익을 남기고 두 주를 팔았고요. 그때 약속한 대로 OCI를 지금 OCI가 공매도에 지금 너무나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추매를 물타기를 하면서 일단 가격 단가를 많이 낮춰놨고요. 어, 나머지 한국전력 그다음에 와. 원유 그다음에 시장 전체를 샀던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코스피는 1.02% 플러스가 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아 그때도 한번 공매도로 엄청 마이너스 10% 맞았지만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1.1% 플러스. 와우.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도 3.65% 와. 플러스. OCI만 지금 물을 탔는데도 마이너스 1.5%. 약간 지금 마이너스지만은 어, 태양광 한번 OCI 공매도와의 전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1.46% 지금 수익을 내면서 제가 치고 달리고 있다. 현재 순위를 보면 제가 1위입니다. 1.46%.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도코 0%로 2위. 여진님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이너스 15.68%. 자 이제 이렇게 어, 저희가 달려가고 있고요. 어, 아이고 저는 말씀드리면 다시 또 OCI가 플러스가 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일부 현대차를 또 담고 그래서 차, 태양광, 에너지, 전력, 그 다음에 원유랑 요 코스피 요런 다섯 개 독수리 오형제로 간다. 아 근데 너무 불리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보니까 왜요? 저희는 조언 없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덕분님 보세요.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저는 나락을 가고 있는데 소장님은 막 전략이 아닙니다. 저 공개를 하죠. 대신 제가 모든 전략은 확연히 공개합니다. 뭐 미리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자꾸 정보 얻으시고 저희 안 알려주시고 그래도 지금 적금 수익률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5%를 아, 못 따라가고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어, 제작진은 지금 적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5%요? 5%. 와. 어, 결국 이제 6개월 후에 우수 누가 웃느냐에 우리의 아. 달려 있고요. 현재로서 지금 도코가 뛰어들면 아 그렇죠. 빈집 털 것 같은데 맞아요.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로 이제 간다면은 이거 이제 한번 탁 잡으면은 콕 물 수 있다. 네. 저는 기회의 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코라면은 천연가스를 들어가고 싶어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단기 반등만 나와도. 네. 지금 너무 많이 톤당 9달러가 맞죠. 3달러잖아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자리에서 다시 뭐 막 7불 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원래 워낙 이제 천연가스는 한번 나오면 막 7, 8%씩 움직이니까 그 정도의 단기 반등은 노려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저는 단기 전략.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여전히 어 많이 안 오른다고 보는 쪽인데 에너지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 세컨블록 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빨간 의자 쪽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다고요. 저희가 오늘의 이벤트 지수는 2380을 말씀드렸었죠. 2380 기준으로 목요일 날 오르면 빨간 의자, 내리면 파란 의자에 저희가 상품을 드립니다.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샵 1035 단문 50원으로 지금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 자, 오늘 주린이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분 또 저까지 포함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